윤성이 수비로 막아냈습니다. 정승현. 조규성에게 가는 패스트 시도는 아직 녹록치 않은 김천이고요. 조규성이 앞쪽에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빠른 움직이 찔러줬어요. 조규성 쪽! 통과가 됐어요! 조규성! 골! 빠른 움직이 찔러줬어요. 조규성 쪽! 통과가 됐어요! 조규성! 골! 조규성 선수는 이제 수비수들한테 많은 압박을 받았는데요. 이제 득점함으로써 이제 조규성 선수가 그만큼 자신감이 많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자, 원샷 원킬. 조규성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고. 자, 이 보시죠. 라인을 완벽히 무너뜨리는 치프트 패스였습니다. 와, 이거 골도 연결하기 힘든데 뭐 찍어서 득점까지 연결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가볍게 양아비 골키퍼를 넘기는 칩샷으로 리그 10호 골을 만들어내는 조규성 선수입니다. 아, 저 되게 집착하게 지금 찍어서 득점까지 네. 연결하는 모습인데요. 김영대 골키퍼도 못 막았던 교적이었을까요? 그래,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네. 아, 엄청난 움직임이었고 라인을 무너뜨리는 라인 브레이커 움직임도 보여줬고 피니시도 대단했습니다. 오, 패스 타이밍도 그렇고 네. 이제 득점까지 이제 조규성 선수가 그만큼 득점을 못해서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을 텐데 오늘 득점하면 그 기분을 입을 털어놓은 것 같습니다. 아, 두 손을 번쩍 드는 김천의 김태환 감독입니다. 앞서 두 경기 2연패 과정에서도 한 골에 그쳤고 두 골을 실점하면서 패배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조규성 선수가 필드골을 만들어내면서 1-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두 팀의